한인 봉사단체들이 의료보건 불평 등 프로젝트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민족학교와 가주보건리더회원, 그리고 미주 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등은 오늘 의료불평 등을 해결하기 위한 캠페인을 열고 이민자들이 언어 문제로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민자들이 겪는 장애를 해결하기 위한 운동을 계속 펼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언어 권리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 지역 간의 불균형이라든지 이 언어 의료 평등이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저소득 그런 거에 상관없이 경제적으로 평등하고 또 언어적으로 평등하고 또 문화적으로 지리적으로 모든 면에서 모든 사람들이 양질의 그런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또 인종과 피부색, 경제적, 문화적 차이에 상관없이 평등한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며 불법적인 차별에서 벗어나 소수민족의 장애를 해결하는 언어 권리 촉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주 한인 봉사 교육단체 협의회는 언어 권리가 아직 시행에 들어가고 있지 않다며 단체들과 함께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